엄마! 살 것 같으지? 아, 좀 숨 좀 쉬겠어요. 잠은 잤니? 네? 잠은 잤어? 아, 잠 좀 잤죠. 응? 네. 야, 애 둘이 되니까 완전히 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되겠니? 이거 어떻게 케어해 애들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지금 육아가 정말 힘든데 지금 고비 쫙 지나고 나면 이제 아 진짜 보람찬 나날이 계속되고 야 내가 세상에 정말 사는 의미가 있구나 막 이렇게 되면서 아니 근데 정말 이쁘긴 이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나와서... 막 부스러지는 줄 모르고 아, 그냥 그러니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나오니까 뭔가 집이 좀 이렇게 찬 느낌이고 든든하고 빡찬 느낌? 아우 네 많이 사세요. 정원이는 지난 1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할머니인 나도 이리 애틋한데 부모야 말해 뭐하겠어.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겠지만 오늘 하루만 엄마랑 함께 해줘. 오늘 조금 휴식을 갖고 좋은 구경 아 그러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 좀 아, 숨통 좀 트이라고 내가 불러.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진짜 바다에 오니까 이게 확 튀네. 엄마, 네? 엄마한테 고맙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곳을 찾아봤더니 딱 우리 수준에 맞는 게. 뭐 우리 수 아니 이게 리우 수준에 맞는 건지 무슨 엄마 수준에 맞는 거야. 아기들 와서 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타면은 또 리우가야 얼마나 아니 한미하고 아빠 갔는데 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다음에 데리고 와요. 다음에 데리고 오기로 하고 한번 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이거 좀 타보고 싶으네요. 네, 저희는 2인승하고 1인승 카트로 있는데요. 아, 대신 2인승 타야죠. 아니요, 다시. 아니요, 따로 좀 많이 타세요. 뭐 그래. 그게 재밌죠. 2인승은 뭐 어린 네, 아이들이랑 계시죠. 커플분들 아, 이렇게 타서 하시고 우리 그렇죠. 커플은 아니지. 네, 그러니까 1인승으로 따로 타시면 됩니다. 성인권은 오른쪽에 성인권도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저쪽에? 자유롭게 착용하시면 네. 됩니다. 네. 리우가 좋아하는 노랑? 노랑. 그렇게 써도 될까요? 괜찮아? 응. 됐어. 괜찮아요? 응, 응. 됐어. 응. 아니, 그래. 근데 그렇게 좀... 이걸 막... 오케이. 가시죠. 가자. 아,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다리 위에 일단 할머니가 한번 타보고 1번 카트와 2번 카트 앞뒤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 앞에 앉아. 엄마가 앞에 가셔야죠. 왜? 네? 여기 밟아도 돼요? 네, 밟으셔도 됩니다. 조심히 앉아주시고 다리는 앞으로 뻗으실게요. 네, 조심히 앉으세요. 다리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옛날 실력 내볼까? 아 근데 엄마 진짜 옛날에 차 잘 몰았잖아요. 오너를 했었던 지가 한 20년이 아, 전에 그게? 그만뒀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운전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트랙 도시다가 뭐 차 멈추고 문제 생기면 손 들고만 앉아 계시면 가서 다 도와드릴 거고. 아유 군댕이 뛰어가셨는데. 그리고 괜찮으시겠어요? 부딪히지 않게만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잘 사용해 주시고요. 네. 왼쪽이 브레이크.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악셀. 네. 리우야! 할머니 간다! 리우야! 아빠보다 내가 할머니가 더 잘 차지? 야! 오 예! 우와!
엄마 괜찮아요? 이거 보면 우리 리우 아주 그냥 몸살 하겠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우와. 오, 예. 와, 잘하시는데? 와. 야, 잘하시는데? 와. 와. 할머나, 할머니 진짜 잘한다. 야. 리우야. 할머니 아무 타도 되겠다. 뻥 뚫린다. 오랜만에 운전대 잡았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네. 다들 이 맛에 운전하는 건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재밌다. 이거 안 탔으면 손해볼 뻔했어. 오랜만에 운전해봤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야, 이거 재밌네. 네. 리우야, 할머니하고 꼭 오자. 아, 2인용 꼭 타야 되겠다. 다음 그치? 네. 야,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타는 거 보고 걔 울 것 같아. 미안하네. 진짜 재밌네. 야, 재밌다. 속도도 아주. 이야, 이 동백 봐라, 동백. 이야, 이거 피면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여기 봄이나 여름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겠다. 진짜 멋있겠다. 아, 근데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조성을 해놨을까? 바다가 저렇게, 이야. 네. 어머머, 얘 이게 지금, 버들강아지 눈 떴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싹들이 올라오고 있어. 야, 이거 피면 기가 막히겠다. 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한 주만 뒤에 와도 이거 진짜 조금만 늦게 왔어도. 여기 진짜 나무가 잘 되나 봐. 야, 아니, 얘네들 뭐야? 얘네들. 어머머머. 얘네들 이거 뭐야? 대단하다. 이거 읽어보자. 새의 깃털과 같은 잎이 떨어지는 소나무. 나구송이라 한다. 나무 주변을 살펴보면 종류석과 같이 뾰족뾰족 솟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물이 많은 습지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만든 뿌리로서 기근이라고. 어머 세상에, 아이고. 야, 이거 희귀네, 희귀해. 그러니까요. 나구송. 처음 본다, 나 처음 봐. 여기가 그러니까 한 16,000여종이 지금 심어져 있대요. 아니, 이런 나무도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봐요. 이렇게 막 또 그 종이석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 더 처음 보는데. 대단하다. 촛대바위들 같아. 아, 희귀종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우, 저 선생님이신가 봐. 칼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도 왔어요. 병갈 선생님. 저기 잠들어 계실까 봐. 여기 잠드셨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양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이런 수목원은 처음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수목원이 정말 놀라실 만한 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역사의 흔적이라던가 그런 걸 좀 나무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 맞아요.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좀 정원같이 꾸미려고 막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께 정말 잘 보신 게 저희 설립자 철학이 나무에게 자연 그대로를 좀 돌려주자. 나무가 자연 그대로 자라게 하자. 이런 걸 좀
그 철학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분이시죠. 근데. 아, 이제는. 그 꽃보시기 전에 하나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무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 뒤를 돌아보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네, 이게 혹시 무슨 나무 같아 보이세요? 선생님 너무 나무를 잘 아시니까. 아니 나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파리가 너무 예쁘네. 그렇죠. 얘가 양면을 가졌어요. 앞에는 그래. 주로, 예, 예. 뒤에는 갈색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게 목련 나무거든요. 목련? 네. 얘 가장 큰 매력은 저희 이 설립자분께서 여기 잠들어 계십니다. 소목장 하신 나무. 아유 그러셨구나. 네. 아유 아유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유. 돌아가셔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진짜. 네. 그 설립자께서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셨는데 그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죽거든 이 땅의 묘지를 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라. 너무 멋있으시죠. 아, 그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정말. 정원아. 여기하고 좀 얘기 잘해가지고 엄마도 여기 어디에 한번 묻어줄 수 없을까? 어? 아, 좀 그만 좀 그만 좀. 아 무슨 소리예요 그게 또. 야, 아이고 저기 꽃 다 핀 거 봐. 아, 밑에. 아유. 아, 꽃 핀 거. 세상에 저기 들어놓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우. 야. 우와. 와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와. 뭐 음식점 가면 너무 맛있다. 여기는 와 태안에서 이런 보물을 만나게 될 줄이야. 자연이 행복하다면 더불어 인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수목원이 아닐까. 나무는 말채 나무인데요. 말의 채찍으로 썼다는 그 말채 나무예요. 아, 네. 딱딱하구나. 네, 근데 이게 잎이 다 벗겨지면 애들이 색깔이 이렇게 뭐 주황색, 빨강색, 앞에는 뭐 노란색 이렇게 막. 어,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여기도 꽃이야. 뭐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한번 가까이 보러 가실까요? 삼지당 나무래. 아니, 아, 야, 좀 아, 이거 무슨 오늘 야야만 하다가 가겠다. 어머 하루 종일 있으셔도 어머 괜찮지? 이건 진짜 못 보던 꽃인데. 아유 매실나무 지금 꽃 저거 봐봐. 얘는 또 어떻게 키웠길래 또 이래. 공작 단풍. 응? 얘가 가을 되면 빨간 색깔 잎이 나는데. 어머 이 나무 좀 봐. 서양 개암나무래. 어머머 어쩜 저렇게 비틀려 있어. 어머머 세상에 너무 예쁘네. 저건 하루 종일 봐도 정말 질리지 않겠다. 아유 어떻게 저거 하면 좋아. 어? 매실나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폈네. 그 매실나무 꽃이 매화예요. 선비들이 사랑했다는 그 매화. 네네네. 네. 아구구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은 날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보며 마음을 충전해본다. 기가 막히다. 어우,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 오늘이 아니었으면 넌 이런 거 보지도 못해. 아니 엄마도 처음 봐. 엄마도 처음 보는데 세상에. 아이고 웬일이야. 어머님들 이 꽃이 지기 전에 꼭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